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다운로드 링크의 경우 설명창에 있고요. 적용 방법, 다운로드하는 방법 등은 여기 설명창에 사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혜성입니다. 이번에 가지고 온 리소스 팩 같은 경우 조금 약간 귀여운 느낌의 리소스 팩을 가지고 와봤어요. 일단 폰트 같은 경우 다 바뀌었죠? 네, 폰트들이 다 바뀌었습니다.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일단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, 체력하고 허기가 좀 달라졌죠. 네, 그리고 PC도 좀 달라졌고요. 인벤토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텍스처 팩은 뭐 건든 게 없으신 것 같아요. 네,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죠. 아니다, XP부터 한번 지금 이렇게 찾고 있죠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게임 모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팅 폰트도 달라졌네요. 네. 뭐 이렇게 볼까? 달라지네요. 그쵸? 보시면 달라진 게 없어요. 네, 달라진 게 없죠. 한번 이펙트를 접어도 할게요. 이펙트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네, 다 아이콘이 달라졌죠.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, 파스텔이라고 하나요 이걸? 이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게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여기도 다 달라져야 되는데 원래 여기 인벤토리도 다 달라져야 되거든요. 근데 안 달라지네. 모르겠어요. 네. 자, 이상 혜성이었고요.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